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은 이로키 임팩트 드라이버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이 작은 제품은 M12FID라는 제품이고요, 12V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M18FID 18V 제품입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신형이 아니고요, 구형입니다. 신형은 지금 FID2라고 해서 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가 지금 그 제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구형 제품을 갖고 왔습니다. 신형은 구형 대비 힘이 좋아지고 이 전장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M12FID 이 제품의 제원을 보시면 무브와 속도가 3300rpm입니다. 제품의 길이는 130mm입니다. 작업 능력은 147Nm입니다. 무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배터리를 제외하고 약 800g 정도 나오고요. 6A 배터리를 끼우면 1.2kg 정도 됩니다. 18V 제품은 배터리를 제외했을 때 약 1kg 정도 나오고요. 2A 배터리를 끼우면 약 1.4kg 정도 됩니다. 전문적으로 임팩을 사용하지 않고 가끔 사용하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DIY를 하실 때는 이 18V 제품보다 좀 가볍고 가격도 저렴한 12V 제품이 더 합리적인데요. 이 제품의 그립감이 이 18V 제품 대비해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도 손잡이가 굵어서 그립감이 그렇게 우수한 편은 아닙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4단계 모드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1단, 2단, 3단으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나사 모양으로 생긴 이 모드는 흔히 말하는 직결 피스라고 그러죠. 양날 피스. 철판 같은 곳에 피스를 박을 때 처음에 철판이 구멍이 뚫리기까지는 높은 RPM을 유지하다가 철판이 뚫려서 임팩이 필요한 순간에 속도를 낮춰서 피스의 손상을 방지하는, 재료의 손상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배터리 게이지는 본체에 이렇게 4개의 빨간 LED로 표시가 되고요. LED 작업등이 달려 있습니다. 이 제품보다 더 신제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이것이 가장 최신 제품입니다. 배터리 모양은 18V 제품과 다르게 이렇게 홈에 끼울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구멍에 끼울 수 있는 형태고요. 이거는 지금 6A 배터리인데 더 작은 배터리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밑에 네모가 없고 여기까지만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런 배터리를 끼우시면 더 가볍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신제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리뷰하는 것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제품은 동일하게 속도 조절이 1단, 2단, 3단으로 조절이 되고요. 이 직결 피스 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4단계의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 무브와 속도는 1단에서 850, 2단에서 2100, 3단에서 3000rpm입니다. 직결 피스 모드에서는 최대 RPM이 3000rpm으로 작동을 하다가 부하를 받는 순간 속도가 늦춰지면서 재료와 피스의 손상을 방지합니다. 임팩수는 1단에서 1800rpm, 2단에서 2900, 3단에서 3700rpm입니다. 이 제품의 전장 길이는 143mm입니다. LED 램프는 여기에 달려 있고요. 툴벨트 같은 곳에 거치할 수 있는 나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툴벨트 같은 곳에 걸 수 있는 후크가 여기 달려 있는데 이 폭이 워낙 좁아서 그렇게 유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업 능력은 최대 203Nm입니다. 신제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높은 토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제품은 226Nm로 더 높은 토크죠. 약 25% 정도 향상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러키 제품들이 그립감은 좋지 않지만 토크 값은 다른 제품들보다 높은 편입니다. 아마 이 12V 제품만 있어도 웬만한 작업은 거의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크기는 18V 제품과 12V 제품이 크게 차이가 없고요. 다만 얘는 작은 배터리를 꼈을 경우에 휴대가 용이하게 많이 작아지겠죠. 그것이 장점입니다. 비트날은 끼울 때는 그냥 밀어 넣어서 끼우면 되고 뺄 때만 이 슬리브를 앞으로 당겨서 빼면 됩니다. 12V 제품도
끼울 때는 그냥 들어가고요. 이거를 제거할 때만 슬리브를 앞으로 당겨서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리뷰를 마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